하나, 둘, 오소. 셋. 상큐. 둘, 셋. 화이팅. 안녕, 넷플릭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 2에서 안준호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. DP 시즌 2에서 한우열 병장 역을 연기한 구교환입니다. 또 중사, 계속 중사, 영원히 중사, 박봉구 중사 역의 김성균입니다. 오, 괜찮았어? 그걸 준비한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저는 DP 시즌 2에서 임지섭 대리를 연기한 손석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DP 2 연출한 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중사. 한우열 병장. 호열이라는 인물의 어떤 트라우마와 그런 게 나오잖아요. 말하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옆에서 보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을 이제는 닮아가고 이해하는. 안준호의 흡수죠. 그리고 대열이 형을 만났을 때 문지기처럼 암호를. 암호. 어흥 어흥? 준호가 이렇게 툭 동물적으로 뱉었을 때 그냥 기분 좋은 거 이제 나 제대로 되겠다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테이크 골목길을 계속 걸어갔었는데 등을 계속 두드리고 이렇게 막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. 그 대사가 원래는 제 대사가 아니었어요. 아 맞다 맞다 맞다. 그 원래 형 대사였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거 괜찮을까요? 이랬거든요. 왜냐면 너무 막 그렇게 갑자기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 말대로 흡수도 되고 준호가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형의 리액션이 그게 진짜 그거는 그 대본에 없는 진짜 리액션이었거든요. 기분이 좋더라고요. 네. 이렇게 호열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. 네. 나랑 장난하냐? 보자 하니까 임지섭 대위님 임지섭 대위님하고 박범구는 다른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이제 이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은 서로의 노래를 조금씩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. 뭐 그렇죠.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의 상황에서 서로 정 반대되는 걸 원했다면 이제는 어떤 공동의 목적이 생겨서 그래도 가까워졌죠 전보다. 그 큰 사건을 하나 같이 마주하게 됐으니까 시즌 1에서 큰 생각할 지점이 많은 그걸 계기로 아마 깊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. 섹시한 표정 범규 형. 저게 원래 형이 싹 걸어 나오면 우리가 되게 브로맨스로 눈을 싹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형이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가 재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이제 안 들어갔지.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. 아쉬웠던. 뭔가 우리의 로맨스인데. 끝에 쓰려면 앞에 쓸 수가 없다였어. 그 앞에는 사건 총량의 법칙. 총량제 감독님. 김태트 총량제. 예. 정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제. 총량을 좀 늘리시면 어떻습니까? 제 기준이 아니라 관객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잘 가. 또 봐.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을 만났고 많은 이들과 헤어졌다. 그들은 날 기억할까? 난 그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? DP 시즌 2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. 댓글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못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. 안 본는. 예, 안 본는. 안 본는. 얼른 보시고요. 시즌 1의 1화부터 한번 쭉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. 다시 곱씹어서 보면 놀라운 숨겨진 의미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 여유 되실 때 재시청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DP 시즌 2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? 혹은 재밌게 보셨습니까? 보신 분들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그 씬에서 또 다른 부분에 또 중심을 두고 보시면은 계속 재미가 있으니까 재시청 부탁드리고 안 본 분들에게도 안 붙는 분들 널리 전파하셔가지고 풍성한 이야기거리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DP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교훈을 얻고
생각할 거리를 주는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. 시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경한 배우님이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작품은 보시는 분들이 완성한다고 생각해요. 코멘터리를 보신다면 아마 이제 DP를 한번 정주행하셨을 테고 어떤 얘기들을 주시고 나누시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 되면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넷플릭스!